오랜만에 제가 또 약간 새로운 분위기로 영상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자라에서 쇼핑을 조금 하면서 이거를 컨텐츠로 찍어봐도 재밌겠다. 이번 겨울 신상 같이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게요. 따라라. 이렇게 자라가 도착했어요. 자라 박스는 받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 박스가 엄청 크게 왔고요. 하나씩 열어볼게요. 자, 열어봅니다.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어보면 제가 엄청 궁금해했던 뉴스 이제 자켓부터 얘가 딱 보이네요. 오, 이거 색감 너무 예쁘다. 생각보다 진짜 예쁘네요, 이거. 짜란. 얘는 제가 스몰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로 구매했고요. 얘 한번 입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뭔가 안에 이너 그냥 받쳐입고 바로 입으면 좋을. 이런 느낌의. 엄청 예쁘다. 이런 느낌의. 이게 진짜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기 너무 어렵네. 선바지랑 입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저는 여기 주머니도 이렇게 엄청 귀엽게 딱 입고 엄청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처럼 입기에 괜찮고 이게 색깔이 너무 예뻐서 화면에도 되게 예쁘게 잡히고 화사해 보여서 뭔가 포멀 캐주얼하지만 또 너무 캐주얼하지 않은 이런 자켓으로 입기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아이템은 완전 성공적. 그리고 다음 거 한번 입어볼게요. 다음 것도 가디건이에요. 제가 블루가 엄청 입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약간 머리를 톤업을 했는데 잘안 보이네. 얘도 한번 입어볼게요, 얘가. 사실 이거는 뭐랑 같이 입고 싶었냐면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핑크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골덴 바지인데 얘가 부츠컷이에요. 제가 지금 키가 156cm의 아주 좀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얘 제일 작은 사이즈 24사이즈 X스몰. X스몰 사이즈 샀고 이게 저랑 바지에 이 지금 이런 연청이랑도 잘 어울리는데 뭔가 이렇게 색 알록달록하게 입어도 이쁠 것 같아서 한번 얘 한번 입어볼게요. 엄청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좀 크다. 이거 진짜 무조건 100% 수선 맡겨야 될것 같은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짠.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지가 정말 이럴 때는 키가 작은 게 너무 슬프지만 거의 한 지금 이만큼을 접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핏이 너무 안 이뻐서 미디도 약간 조금 그러고 그래서 이 바지는 자라 바지는 확실히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 색감은 너무 예쁜데 아쉽다. 바지도 색깔은 진짜 예쁜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벌써 왔는데 이런 보폴이 좀 많이 보이네요 이게. 그래서 이건 진짜 한두번 입으면 보폴이 봐봐 이쪽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폴이 너무 많아요. 한번 입었던 것처럼. 그래서 얘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예쁘긴 한데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하네요. 짠! 엄청 노란색의 니트입니다.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어때요? 이거 되게 예쁜데? 예쁘지 않나요? 오, 사이즈도 얘 제일 작은, 저는 자라에서 무조건 제일 작은 사이즈를 하는데, 이 넥라인도 예쁜 것 같고, 저는 얘를 어떻게 입고 싶었냐면, 이런 바지랑도 괜찮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블랙 새틴 스커트가 있거든요. 그거랑 한번 매치를 해볼게요. 짜란. 이게 블랙 새틴이랑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 이거를 니트 가까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색감이 이 화면에서 보이는 새끼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치마랑 같이 매칭을 해줬고요. 약간 이런 가오리핏으로 살짝 크롭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킨 제일 마지막, 니트 하나 남았어요. 그 마지막 니트인데, 그게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올드해 보여서 반품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약간 이런 크리스마스 연말 느낌 나는 니트를 한번 사보고 싶어서 얘를 사봤는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런 느낌이고요. 이거 어때요? 한번 제가 이거를 거울로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느낌이고요. 저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너무 올드한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여러분? 우선 이런 컬러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약간 이런 가디건 스타일이고 바지랑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아 진짜 이 손자국 어떡하냐 다음에는 거울을 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얘랑 한번 같이 비교하며 이거랑 얘랑 했을 때 저는 확실히 이 그레이 니트가 예쁘더라고요.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는 확실히 바지랑 입었을 때, 진이랑 입었을 때 진짜 예쁜 것 같고, 아, 이거 진이랑 입은 거 다시 보여드려야겠다. 전 이렇게 입었을 때가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 연청에, 요렇게 연청에다가 딱요 가디건 입어주고, 입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우선 이거는 저랑 더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아이로 입어보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하니까 좀 염색한 게 티가 나네. 이렇게 해서 이번 이렇게 이거 말고 다른 이게 올리브 색깔 제가 진을 같이 주문을 했는데 그게 안온게 너무 아쉽네. 하여튼 이렇게 딱 입고 출근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굿. 저의 최애 니트를 입고 마무리 이제 영상을 찍어볼게요. 저는 사실 요즘에 브랜드 니트 예쁜 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자라만큼 가성비 좋은 니트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니트 하면 다 15만 원, 16만 원대 이렇게 되는데 너무 비싸서 전 사실 니트 관리하기가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니트를 사서 오래오래 입는 게. 그래서 전 약간 가성비를 따져서 이것도 잘 관리하면 오래 입을 수 있지만 조금 보폴이 나거나 망가져도 너무 슬프지 않을
그리고 저는 아이와 함께 다닐 수도 있으니 항상 너무 고가의 옷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하울, 자라 하울 재밌게 찍어봤고요. 제가 요즘에 찍고 싶은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마음은 진짜 촬영하는 게 너무 재밌고 이런 리뷰 이런 하울 영상도 너무 재밌고 한데 바쁘기도 하고 편집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최대한 재밌는 영상 많이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해볼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